자, 가사문학 복선화음록 할게. 복선화음록이란 뜻이 뭐냐면, 착한 이에게 복을 주고, 악한 이에게 재앙을 준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착한 행동을 하면 너 복받고, 옳지 못한 행동하면 너안 좋을 거야. 재앙을 받을 거야. 그 얘기를 누가 한다냐면, 엄마가 시집간 딸에게 여자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권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경우를,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복을 받았어. 그런데 개똥엄이라는 여자는 있는데 그 여자는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아가지고 벌 받아가 지금 저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엄마를 닮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자, 볼게. 가사문학이 뭔데? 이게 가사라 그랬지? 가사가 사음보 연속체야. 사음보 연속체고, 이름을 갖다가 여자를 지은 가사, 내방가사, 규방가사, 또이 개녀가사. 이게 딸에게 훈계하는 쪽으로 하는 게 하니까 개녀가사. 이렇게 얘기한다. 자, 볼게. 일곱 대 사온 쌀, 꼬온 쌀두대 갖고, 쌀을 갖다가 일곱 대를 쌓았대요. 쌓아가지고 누구 집에서 꼬왔나 막. 그래 두 대를 갖고 나니까 다섯 대 남지, 그지? 근데 그거 부족다 하지 말고, 그 아우 뭐야 이거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하지 말고, 하지 않는 말이 뜻을 순하게 하오메라. 그렇게 너 나중에 이렇게 가난하고 좀 부족하도 그거 불평하지 마. 자, 욕심내지 않 어. 이게 욕심내지 않는 것이, 그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깨진 그릇 좋단 말은 시가 존중해, 깨진 그릇 좋단 말은 시가 존중함이라. 자, 시가 존경, 시댁이라는 거야. 시댁. 그럼 하자는 여성이네. 하자는 여성이고요. 시댁에 깨진 그릇을 보고도, 시댁의 깨진 그릇을 보고도 좋다고 한대요. 불평하지 않는 거. 하지 않는 마음.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댁을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좋게 생각해라. 날고 기는 게 달긴들 어른 앞에 감히 치며, 이게 무슨 말일까? 개나 다리라고 하도 어느 앞에서 막 이게 감히 꼬리를 치겠느냐? 개나 닭이라고 한들 어른 앞에서 감히 꼬리를 치겠으며, 이런 뜻이야. 감히 꼬리를 치겠으며. 그러면 개나 닭도 꼬리 안 치는데 사람이 치면 되겠니 안 되겠니?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 그지? 그 다시 말해서 뭐야? 너 어른 앞에서 항상 조심하고 어른 공경해야 된다 이말 하는 거야. 부인의 목소리를 문 밖에 감히 내며, 그러니까 안 된다. 목소리를 높여서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여서 안 된다는 뜻이고, 높여서 안 됨. 자, 해가 져서 황혼되니 무탈 과경 다행이요. 해가 져가지고 이제 밤이 되니까, 아, 오늘도 하루 아무 탈 없이 잘 지냈네. 아무 탈 없이 하루를 지낸 것이 다행이란 소리야. 달기우로 새벽 되면 오는 날을 어찌할꼬. 근데 그 다행인데, 자, 시집살이 힘들어가지고 달기 울고 새벽 되면, 자, 하루를 힘들게 보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시집살이는 그래도 힘든 거야. 걱정. 정정건강 조심 마음, 시각을 놓을 손가. 그러니까 전전긍긍 하는 마음을 놓을 손가, 이게 쓰리법이고, 전전긍긍 하는 마음을 한시라도 놓지 마라. 잠시라도 방심하지 말고 하지 말고 자, 조심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자, 행여 혹시 눈밖에 날까 조심도 무궁하다. 끝없이 조심해라는 거야. 눈밖에 날까 누구 실언들이겠지. 끝없이 조심해라. 조심하라. 자, 친정에 편지하여 서러운 사슬 불가하다. 자, 이게 힘들잖아. 시집살이 힘든데 친정에 편지해가지고 서러운 사슬 불가하다. 이야기를 늘어놓았으면 안 된다. 이게 서러운 이야기를 시댁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너가 아무리 시집살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친정에 편지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아유 너무 힘들어서 정말 어떡해요. 이렇게 늘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야. 시원치 않은 달란 말이 한두 번도 아니어.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달란 말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 자, 친정에 달림 힘들어가지고 친정에 도움 달라든 말이 여러 차례 했다는 거야. 말이 한두 번이 아니래. 말을 여러 차례 했음. 여러 차례 했다는 거야. 했음. 자, 번번이 염치 없이 편지마다 하다 말가. 그래가지고 여러 번 했는데 또 편지마다 그 얘기 도와달라는 얘기 못하겠다는 거야. 더 이상 도와달라고 친정에 말을 못하는 거야. 못함. 그래서 빈궁 가난이 내 팔자니 네 탓을 하다 말가. 가난한 건 내 팔자다. 자, 가난에 대해서 가난에 대해 어떤 태도? 운명적인 태도. 운명론적 태도를 보이고요. 가난에 대해서 운명론적 태도를 보이고 이것도 수리법이지. 수리법이고. 자, 그리고 설매는요. 계집종인 것 같아. 계집종. 가난하니까 계집종을 갖다 보내가 이웃집에 꾸러가니 곡식을 꾸러간 거야. 자, 설매가 돌아와서 우는 말이, 울면서 전하는 말이 뭐라는가, 이렇게 큰 따옴표. 이웃집에서 한 말. 자, 이웃집에서 설매가 전한 내용이야. 설매가 전한 내용이 이웃집에 또 살 좀 빌려오라고, 곡식 좀 빌려오라고 보내니까 설매가 이웃집에서 혼나고 왔나 봐. 그러니까 울면서 전에 꾼살 안 해주고 염치 없이 또 왔느냐. 두 말 말고 바삐 가라. 이렇게 이웃집에서, 야, 너 전에도 빌려가 놓고서 안 갖고서, 야, 무슨 염치로 또 왔어. 야, 시끄러, 못 빌려줘. 빨리 가. 이렇게 했다는 거야. 자, 설명이 전한 내용이야. 한심하다, 이내 뭐. 자, 한심하다. 뭐가 한심해? 과거와 대비했을 때, 내 신세가 한세, 과거와 대비된 신세를 한탄한다. 신세 한탄. 이내 몸이 금이 옥식 길러나서, 내가 살할 때 금이 옥식, 금의 옥식은요, 좋은 옷에 좋은 음식 먹고 자랐다는 거야. 정곡을 모르다가, 내가 곡식이, 동과 곡식 몰랐어. 난 그게 풍족했으니까, 동과 곡식을 모르다가 일주에 하루아침에 일을 보니, 일을 뭘 봤는데, 이런 상황을 보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살할 때는 돈 이거 몰고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러니까, 자, 시집 오기 전에는 풍족한 생활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극심한 가난에 처하게 되는 거야. 이목곱이 난 같아도 어찌 일이 되었는고. 내가 생긴 건 난 같은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자, 수족이 건강 흐르는데 어떻게 포기하지 않는 거야. 수족이 건강하니 내 힘세 벌게 되면, 내 손발 건강하니까 내가 몸 놀려가 힘세 벌겠다. 어느 니가 시비하면 천한 욕을 면하리라. 누가 나를 뭐라 그러고 가난한 것에서 벗어나겠다. 분한 마음 다시 먹고 치산범절 힘설이라. 치산범절은 재산을 늘리는 일에. 자, 재산을 늘리는 일. 는 일에 힘쓰겠다. 요거. 자, 열심히 노력해서
자, 가난에서 벌어나, 가난에서 벗어날 것을 다짐하고 있어요, 다짐함. 자, 김장자, 장자, 부자란 뜻이야. 이부자, 이 부자들이야, 부자들. 부자를, 김장자 부자고, 이부자 부자. 아주 큰 부자를 장자라 그래. 제 근본 부자란가? 처음부터 부자였겠냐? 서리법이고, 자, 태어날 때부터 부자는 아니었다. 얘네들도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었고,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 됐는데,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 되겠다. 이 말이야. 넘길게. 밤낮으로 힘써 벌면 남들 아니 부자 될까? 이것도 서리법이지. 나도 계속 서리법 나온다. 나도 부자 될수 있다. 밤낮으로 노력하면 나도 부자 된다. 오색당사 가는실 요리조리 자아내니 옷 만드는 거야. 유황제 곰배틀에 필필이 자아내니 옷감 만들고 한림주서 간복감이며 병사수사 군복감이며 길삼도 하려니와 전답 얻어 영농하니 농사에 힘쓰니 그러니까 여기는 뭐하니 위에는 옷감으로 옷을 짓고 밑에 농사 힘쓰니 때를 맞춰 힘써하니 가업이 초성이라. 자,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제 부자들 기반이 마련됩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요거는 뭐하니? 재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지. 재산을 반드시 열심히 하고, 농사 열심히 짓고, 재산을 위한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니까. 자, 가업이 초성이야. 기반이 마련되었다. 자, 산에 가 제사하기 절에 가 불경하기 이거 이제 여기서부터 누구 얘기하면 개똥엄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개똥엄이 자 개똥이라 적었네. 개똥엄이가 지금부터 여기서는 누구 얘기 나온다고? 개똥엄이는 자기하고 반대야. 이 나는 어떻게 가난한 살림에 시집 가서 가난한 집에 시집 가서 자 선을 행해서 덕을 쌓아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나는 부자 되었다. 근데 개똥어미는 반대 상황이 나와요. 산에 가서 제사하기, 절에 가 불공하기, 산에 가서 제사 드리고,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이렇게 하면 뭐 하겠냐? 마음 심보 고약했다, 개똥어미는. 근데 어떻게 했냐? 불효부재. 자, 효도와 공경하지 않는 거야. 효도와 공경을 하지 않는 거야. 하지 않으니까, 제사 안들 귀신들 도와줄까? 도와주겠느냐? 도와주지 않는다. 도와주지 않는다. 아무리 절에 가 제사 지내고 산에 가 불경 들이 아 절에 가 불공 들이고 산에 가 제사 지내고 하면 뭐하냐? 효도를 하지 않는데 그러면 귀신도 안 도와준다. 서리법. 악병이며 중병이며 이질이며 구창이며 이질할 땐 시아버지 초상관들 상관하랴. 자, 이거 쭉 병을 열게 하고, 자, 이거 초상 났다고 누가 상관하냐? 상관하지도 않는다. 누가 개똥어미 내가. 저의 심사, 그래야 하는 저의 심사가 어떠니? 호도와 존경을 다하지 않고 하느니까 서방인들 온전할까? 서방도, 남편도 온전하지 않고 아들 죽고 우는 말이 아기 딸이 맞아주고 막내딸이 맞아죽었대요. 세간탕진하니 노복인들 있을 손가? 노복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돌아가셨고, 남편도, 온전하지 않네, 그지? 그리고 아들 죽고, 막내딸도 죽고, 세간도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있던 노복, 종들도 있을 손가 있겠냐? 없다는 거야. 있겠는가? 매우 지금 개똥어미의 절박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제사 음식 차릴 적에 정성 없이 하였으니 제사도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개똥음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앙하 재앙이 어찌 없을 선가? 이거 수리법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정성 없이 하니까 재앙이 왔지. 어떤 재앙? 셋째 아들 반신불수, 문전옥당 큰 농장 물난리가 내가 되고 셋째 아들은 반신불수됐고요. 큰 농장이 있었는데 물난리가 나가지고 내가 되고 안팎기하 수백간 집도 엄청 좋았나 봐요. 안팎기하 수백간이었대. 수백간 큰 집이었는데 불이부터 바치되고 불부터 다 타버린 거야. 태산같이 쌓인 정고 곡식 니 물건 됐단 말가. 그러니까 다 이제 이게 이제 앙아가 어찌 없을 손가. 이게 앙아의
해당하는 내용이고, 이렇게 안 되지. 니네가 제사를 그때 그렇게 근성근성 들으니까 이렇게 안 되지. 참혹하다, 개똥어미. 개똥어미, 이게 이제 참혹하다, 부도덕한 안녀자야. 단독 일신. 그래서 자기 혼자밖에, 개똥어미 혼자밖에 안 남은 거야. 남편도 죽고 다 죽었네. 단독 일신 뿐이로다. 일간 움집 얻어들어. 움집에 얻어들어. 자, 기한을 근들 순간. 비한은 배고픔과 추위.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겠는가. 근질 손과 다 떨어진 배치마. 자, 개똥어미 행색을 보면 다 떨어진 배치마를 이웃집에 얻어 입었대. 얻어 입고 뒤축 없는 헌집신짝을 모아 얻어 신고. 그러니까 신도 다 이제 떨어져 가지고 다 떨어진 신을 갖다가 얻어 신고 앞집에 가 밥을 비고 뒷집에 가 장을 빌고 밥 빌러 다니는 거야. 초역이 겨우하고 불못 댔는 찬 음집에. 자, 겨우 이제 허기어면하고 이제 음집에 들어온 거야. 차가운 음집에 들어와가지고 한 그적을, 이불도 없어요. 그적을 띄어쓰고 밤을 겨우 세워나셔. 새벽바람 찬바람에 이집 가며 저집 가면 또 오들목으로 가야겠지. 다리 들고 곰배팔에 희소리 요란하다. 해가지고 지금 개똥음이의 초라하고 절박한 처지가 나타나, 절박한 처지가 나타나고, 불효 악행하는 줄을 하던 죄로 앙아를 받았으니, 불효, 효를 다하지 않고 나쁜 행동하니까, 이게 앙아, 재앙으로 받으시니, 복성하음 하는 줄을, 착한 일 하면 복받고 나쁜 일 하면 재앙받고 하는 줄을 잃어보면 분명하다. 개똥어미 보니까 분명하다. 그래서 따라 요네 딸 시집가는 딸에게 뭐 하는 거 근거하는 내용이랬지, 그지? 훈계하는 내용. 시집살이 조심해라. 어미 행실 본을 받아. 내 행실 본받고 개똥어미 경계하라. 이게 가지고 분녀자의 올바른 삶, 분녀자의 올바른 삶을, 자기의 삶과 개똥어미의 삶을 비교해서 공고하고 있어. 가사문학이다. 자, 뒤로 넘겨볼게. 정리해볼게. 자, 이건 여인들이란 가사니까 규방가사 또는 내방가사 또 시집간 딸에게 근고 훈계하는 가사니까 개녀가사라고 합니다. 성격은 이게 굉장히 자기 비유를 들어가지고 굉장히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실적 비유적이고 제재는 분녀자의 삶. 분녀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주제는 분녀자의 올바른 삶의 올바른 삶에 대한 훈계가 드러나 있고, 형식은 일단 가사문헌 사음보. 사음보 네 번근을 읽혀 일행으로 계산하여 전체 258그래. 엄청 길지, 그지? 그리고, 자, 3음부로 하면, 2음부로 계산하면 509고, 3음부로 계산하면, 3음부로 계산하는 것도 몇 군데 있대요. 보통 4음부. 4음부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다. 밑에 있는 내용은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까지 고생했어.